혜나 엄마 조금 차가워도 조금만 이해해 좀. 이씨, 현이도 한번 해보자. 왜 쟤니 하고 자라네. 아직 너무 애기 같아 보이네. 애기죠. 야. 고현이가 코딩 엄마가 됐을 때 제가 좀 많이 자책을 했어요. 아무래도 저가 먼저 아이를 낳았다 보니까 얘가 나를 보고 따라하나? 엄마라는 말은 쉬운데 그 엄마라는 그 단어가 되게 어려운 말인데 얘가 과연 할 수 있을까? 나랑 똑같은 길을 걸으면 정말 힘들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자책을 했어요. 미역국은 우러나야 맛있는 건데. 그냥 해. 언니가 어떻게 하든 맛있는 게. 제가 그거 씨 만능이냐? 응. 속상한 것도 속상한 건데 또 저렇게 또 서로 의지가 되니까. 오, 맛있겠다. 자세는 해장하는 자세네. 언니, 응? 미역국이 맛은 있거든? 응. 근데, 근데 내가 된장찌개 더 좋아하잖아. 된장찌개를. 응. 근데 왜 된장찌개는 안 해주고 미역국만 해줘? 밀역을 먹어야 자궁 수축도 빨리 되고 피순환도 좋아지니까. 엄마다 엄마. 엄마 같은 언니네요. 혼자. 엄마 여기 있어? 엄마 맘마만 먹고. 왜? 엄마 맘마만 먹고. 응? 애 엄마들이 밥을 잘 못 먹어. 애 때문에. 애기 언니한테 줘. 언니 밥 먹어야지. 너 학교 가는 게 먼저 먹어. 자매가 사이가 좋아. 뭘 봐, 자꾸. 내가 한 입뿐 하잖아. 안 미안. 언니. 왜? 밖에 응. 비가 와서 내 기분도 영 안 좋고 이게 좀 이렇게 몸이 착 처지는 것 같고 내가 미역이 된 것 마냥 이게 좀 그래. 막 이렇게 확 물어물어 이렇게? 응. 학교 안 가면 안 돼? 엄마한테 하는 엄마. 거 말을.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은데. 엄마지 뭐. 어릴 때부터 엄마. 엄마 대신 봐줬던. 예. 한 번만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갔다 와. 결석은 쪼까 그 시기 헌 게. 어. 예? 너 가라.